397쪽입니다. 자, 139번은 제2선의 재인구 있죠. 자, 이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봅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가라앉혔다는 것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다는 것 두 번이나 나옵니다. 됐죠? 왜 두 번이나 나오는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기 내면의 것이란 말이 있고 특히 뭡니까? 확신이 있고 마음의 단일한 상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또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확신. 확신은 믿음의 거기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단일한 상태, 이거는 삼매란 말이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삼매에서 생긴 또 희열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제 2선에서는 확신이 있고 삼매가 있다. 근데 확신과 믿음과 삼매가 2선에만 있습니까? 초선에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왜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런 거를,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부탁하고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듯이 이거는 뭡니까? 그죠? 그 두 가지 즉 심사를 버렸고 실학증이 있는 상태 이렇게 또 붙다고 선생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죠.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깔아앉혔기 때문에 그죠. 자, 제 2선의 순간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 2선의 핵심은 우리 2선, 3선, 4선에서는 물론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제일 먼저 뭐를 밝히고 있습니까? 뭐가 없어졌다. 이것부터 먼저 밝히죠. 뭐가 극복되고 뭐가 남아있다. 항상 재원구가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에서 부처님께서 요렇게 정의합니다. 초선에서는 뭐가 없어졌고 뭐가 있다. 제2선에서는 뭐가 없어졌고 뭐가 있다. 제3선에서도 뭐가 없어졌고 뭐가 있다. 제4선에서도 뭐가 없어졌고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초선에서는 그죠?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있다. 제2선에서는 뭡니까? 심과 사가 없어지고 희락증이 있다. 제3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희가 사라지고 그죠? 낙과 정이 있다. 제4선에 가면은 낙까지도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평온과 정이 있다. 됐죠? 그죠? 요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 141번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 자기 내면의 것이라 나왔죠? 자기 내면이 뭡니까? 자기의 상속에서 생긴 것이라, 자기의 흐름에서 생긴 겁니다. 자, 이서방이 마시고 장서방이 취합니까? 본사면은 죽으라고 내가 딱한데 그죠? 내 아내가 그죠? 내 아내가 딱 본사면을 얻어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기 내면의 것이란 그런 겁니까? 지가 닦아서 지가 채득하는 거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이서방이 마시면 누가 채합니까? 이서방이 채하는 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에서는 확신이 있으면서요. 확신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이 확고하게 된 것이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확신에서는 둘, 네 번째 줄입니다. 이 확신, 이 선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의 방해를 깔아앉혀서 마음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든다. 됐죠? 이렇게 생각 지속적인 고찰은 거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선의 경지가 뭡니까? 이 삼매에 대한 딱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깔아앉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특히 믿음을 여기서는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확신은 우리 앞에 보면 밑에 마음이란 게 나왔죠. 그죠? 마음의 단일한 상태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마음의 확신 이렇게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마음이 확신이 있음이라고 단어의 결합을 알아야 된다. 됐습니다.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마음의 단일한 상태 있죠. 그죠? 여기 단일한 상태가 뭡니까? 우리 말 그대로 그 심일경성이 된 겁니다. 하나의 대상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하나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이다.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이것을 넘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상이요 최고가 되어 일어난다는 뜻이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단일함 상태라는 것을 첫 번째로 뭡니까? 최고다. 됐죠? 왜?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접근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다. 그래서 단일하다는 것을 최고로도 설명하고 또 단일한 것은 당연히 삼매겠죠. 그래서 그 밑에는 그죠? 하나를 삼매와 동의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198쪽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삼매와 동의어다 했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로 그죠? 이제 알아야 된다. 단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화돼 있고 그죠? 삼매와 동의이기 때문에 단일화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4번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399쪽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지도 모른다. 자, 초선에도 믿음이 있고 이 단일한 상태를 불리는 삼매도 있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오직 이 제2선을 확신 있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라고 하는가?
대답한다. 됐죠? 초선은 마치 잔물결로 인해 일렁이는 물처럼 일으킨 생각과 지속고찰의 방해로 확신에 차 있지 않다. 아까도 그걸 설명했죠. 그죠? 그러므로 비록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삼매도 아주 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일한 상태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선에, 즉 제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고찰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기회를 얻어서 강해진다. 강한 믿음의 동료를 받기 때문에 삼매도 분명하게 된다. 됐죠? 그렇게 이선은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확신으로 확립이 되고 그 확신의 힘으로 삼매도 확고하게 된다. 그래서 제2선에서 이죠 확신과 확신과 삼매를 강조했다. 부탁하소 선생님 요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본 게 딱 맞죠? 아이씨 나도 이렇게 설명하겠다. 근데 왜 못했습니까? 못해서 그 옳은 말은 읽어보면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고찰은 없고 이랬으면 되죠. 뭡니까? 왜 없습니까? 수행에 의해서 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말은 나도 알겠다. 됐죠? 그래서 없고 이랬으면 되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왜 그러면 두 번을 이제 설명을 했는가?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왜 이제 심사가 그죠? 이렇게 생각 지속적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쪽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찾으시죠?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이미 앞에서 나왔죠? 그죠? 첫 번째로 나왔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다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다고 쓰는가? 그래서 한 정구 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가 두 번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이제 그래서 그걸,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극복의 의미가 있고, 그죠? 그죠? 이제 두 번째는 원인을, 없는 것을, 그, 했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그죠? 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00쪽 맨 밑에 줄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찾으시죠? 첫 번째 구절은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없는 상태의 원인을 보여주는 걸 했습니다. 그죠? 원인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단순히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존재하지 않은 보여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일으킨 생각 지속 없고라는 두 번째 구절은 단순히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인이 없는, 없는 원인을 밝힌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됐죠? 그래 돼 있어요. 그죠? 어쨌건,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서 보면, 삼매에서 생긴,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초선이 삼매로부터 혹은 함께한 삼매로부터 생겼다는 뜻이다. 물론, 초선도 함께한 삼매로부터 생겼지만, 참으로, 이 삼매, 즉, 이선이야말로 삼매라 부를만한 가치가 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또 나왔죠, 그죠? 자, 제 이선이야말로 확신이 있는 경지라는 겁니다. 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이 있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선의 경지는, 이 삼매는 확고부동한 삼매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 이선에서 비로소 삼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찬탄하기 위해서 오직 이 선에서 삼매를 했다. 찬탄. 줄 끊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됐습니다. 또 넘어갑니다.